제가 불닭볶음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불닭 납작 당면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편의점을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 갔더니 있어서 이거를 사왔거든요. 근데 이 후천 분말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만 들어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사용 방법을 보고 만들어 볼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후천 분말이 원래 두 개가 들어있네요, 이게. 와, 저는 오늘 무슨 행운의 여신인 줄 알았는데 원래 두 개 들어있네요. 뜨거운 물을 넣어야 되구나. 일단 물을 좀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얘도 혹시 모르니까 찬물에 좀 헹궈서 올게요. 이거 다 물에 씻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뜨거운 물을 선까지 붓고 얘를 잘 저어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올려주면 된대요. 맞겠지? 아, 소스도 넣어야 되구나. 소스랑 같이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해줘야 하네요. 2분 30초 조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국물이 엄청 많네요. 아, 3분 30초 돌려야 되네요. 제 전자레인지가 700W짜리라서 3분 30초였어. 다시 돌리고 올게요. 아, 먹고 싶었는데. 어우,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우, 맵다. 칼칼하니 진짜 맛있네요. 짠, 여러분.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을 해보는 날이에요. 제가 먹고 있던 원두가 다 떨어져서 브라운백 커피에서 원두를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킵컵이라는 텀블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컵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얘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블루보틀 제품이고요. 이 킵컵을 되게 구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서칭을 많이 했거든요. 겨우겨우 판매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 왜 구입을 하고 싶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텀블러들이 대부분 스테인리스 아니면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제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커피 맛에서 약간 쇠맛이 나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결국은 플라스틱이잖아요. 텀블러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좀 언젠가는 얘를 버릴 텐데 이것도 일종의 환경 파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유리로 된 텀블러를 한번 찾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킵컵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블루보틀에서도 킵컵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너무 예쁘죠? 특히 이 링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링이 포인트 같습니다. 이렇게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플라스틱 텀블러에 비해서는 약간 좀 무게는 있는데 유리니까 좀 더 제가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입했던 탱고 디카페인 원두를 다 마셔서 이번에는 다른 원두를 마셔보자 해가지고 에버스윗이라는 원두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 에버스윗이라는 원두도 디카페인 버전이 있는데 카페인을 3분의 1로 줄인 그런 커피예요. 홀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500g 주문을 했고요.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원두는 이 빌리라는 원두예요. 설명을 보면 참깨 같은 고소한 맛과 향, 부드럽고 둥근 바디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커피라고 적혀있네요. 저는 브라운백 커피에서 커피를 구입하면 항상 이달의 커피라고 해서 이렇게 드립백을 하나씩 주거든요. 얘를 차곡차곡 모아서 캠핑 가서 먹고 있어요. 다음 캠핑 가서는 이 아이를 마셔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오픈을 하진 않을 거고요. 탱고 원두가 한 이틀 정도 먹을 분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탱고 원두를 다 먹으면 얘를 오픈을 할 거예요. 이 블루보틀 킵컵 너무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세척을 해왔어요. 오늘은 오전에 커피를 마셨으니까 오후에는 이거 샷 하나만 사용해서 민트 초코 라떼 마시려고요. 지금이 아침인데요. 저희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왔는데 핸드드립을 마실지 아니면 라떼를 마실지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라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출출해가지고 오늘 아이가 귤 따는 체험을 하러 간다고 되게 들뜬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갔거든요.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이가 되게 좋아하니까. 저희 집 근처에 귤 농장이 있어요. 여기가 전라북도 전주인데 근처에 귤 농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로 체험을 많이 하러 다니더라고요. 오늘은 커피 단독 영상 아니고 브이로그니까 대충 찍고 있어요. 되게 편하네요.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거 저희 아이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요즘 저희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테이프 이용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에 빠져가지고 지저분한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또 아이가 하는 거라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우유가 되게 두 개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짜투리 우유들을 모아가지고 라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조금 넣으면 고소하니까 생크림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라떼를 만들려고 합니다. 생크림이 휘핑을 하기에는 아주 부족하게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커피 영상을 찍을 때는 에스프레소를 따로 내리는데 그냥 영상 안 찍고 혼자 커피 내려 마실 때는 컵에다가 바로 에스프레소를 내려요. 왜냐하면 설거지가 귀찮아가지고. 짠! 커피퍽도 뽀송뽀송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컵이 원래 이런 링이 같이 있는 컵이거든요. 그냥 유리로 돼 있을 때보다 이 링을 끼우면 그립감이 훨씬 좋아져요. 부끄럽기는 한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나면 저희 집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어질러져 있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어질러져 있어요. 정리를 좀 하고 제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집안 정리를 먼저 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집안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저만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소를 할 거예요. 진짜 거실을 대충 정리했어요. 대충 정리했고 되게 대충 정리를 했고요. 우리 아이가 요즘 테이프에 빠져가지고 아 여기다가도 이렇게 테이프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어가지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거는 아침에 아이 간식으로 깎아준 감인데 조금 먹고 안 먹네요. 남은 거는 뭐 엄마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 친정에서 조그맣게 감 농사를 좀 짓는데 친정 와가지고 감을 따서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감 많이 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이 그렇게 많이 잘 열리진 않아요. 농약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감이 잘 안 열려서 뭔가 다행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감이 많이 열렸었는데 그렇게 막 주렁주렁 열리면 정말 따기도 힘들고 고르는 것도 힘들고 이게 본업이 아닌데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감식초를 만들려고 큰 항아리 속에다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감들 그리고 물렁물렁한 그런 감들을 다 넣었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고 내년에는 감이 조금 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정오빠하고 남편은 지금 감을 따고 있는데 과수원이 비탈진 곳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감을 따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재밌죠? 지금 해줄 수 있어? 응. 어린이들은 그냥 재밌죠? 네. 네. 뭐 하는 거예요? 고모요? 응. 고모 이거 찍고 있어요. 응. 와 재밌겠다. 시원아 이제 갈 시간이야. 빨리 잘 타. 애들 먹고 후추 뿌리면 안 되려나? 애들? 후추가 맵나? 부원이는 맵다. 뿌려. 어? 뭐야? 내가 좀 갈아놨어. 얘 조금만 해. 뭐 먹을 때 쓰려고. 나 깨 가져간다? 어, 그래.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
그거 보면 아빠가 입은 거다. 응.